어머머, 정말이야? 그렇다니까. 야!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! 쟤, 얼마 전에 우리 반으로 전학 온 애야. 그럼 이따가 봐. 그래, 나중에 봐. 난 8반 김성아야. 너는? 그런데 이 시간에 학교에는 무슨 일이야? 쌀쌀맞긴. 나 혹시 화이트데이 사탕 때문에 온 거야? 뭐야? 너도 소영이 쫓아다니는 애구나? 하여간 남자애들은 너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? 소영이 말이야.
대체 제대로 된 게 없어. 그런데 무슨 할 말 있어? 이 건물이 낡아서 그래. 6.25 때 병원으로 쓰던 건물이래. 그런데 너 여기 계속 있을 거야?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. 10시에 문을 모두 잠그거든. 이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해. 갇혔을까봐 걱정돼? 소심하긴. 이 열쇠로 저쪽 복도문을 열고 쭉 가. 건물들이 복도로 모두 이어져 있어. 강당 쪽 현관은 열려있을 거야. 늦은 시간인데 학교엔 무슨 일이야?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? 난 그냥 미안.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보구나. 조금 그렇지? 나도 처음엔 정말 이상했는데 괜히 답답하고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고. 너도 느꼈지?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. 학기 초에는 머리 아프다는 애들도 많은데 좀 지나면 괜찮아져. 다른 애들도 다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이상하네. 기분 탓인가? 그럼 나 먼저 간다.
넌 그때... 학교엔 웬일이야?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. 아직 잃어버린 줄 알았어.
너 뭔가 알고 있지? 뭔가 벌어지고 있다고. 무언가 있단 말이야. 넌 알고 있지? 정말 모른단 말이야? 네가 나타난 뒤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도? 다른 애들도 보이지 않잖아. 그런 식으로 문제 회피하려고 하지 마. 아마 네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. 너 대체 뭘 한 거야? 학교에 오는 이유가 뭐야? 말 안 해? 뭐 산책? 너 그걸 말이라고 해? 정말 한심하다. 그걸 핑계라고? 네가 뭐 때문에 들어왔든 네 행동 때문에 우리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도 좋든 싫든 뭔가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아. 저 소리 들려?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? 학교에 뭔가 있다고는 들었어. 그런데 아까 그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아봤어? 학교에 갇힌 거야. 다른 애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너 뭘 어떻게 한 거지?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. 다 너 때문이야. 할 수 없다. 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. 넌 혹시 나갈 문이 있나 찾아봐. 본관 2구역으로 가. 난 애들을 찾아봐야겠어.